또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기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22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일산 키텍스에서 약 2만 5천여 명의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 교회 랩런트들과 성도님들께서도 천여 명 이상 함께한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세 강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인 CVDIP를 24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25시의 비밀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이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영원한 응답을 가진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랩머들이 자신의 현장을 흩어져서 이 CVDIP를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열기를 그대로 마치 예원 랩런트 대회를 하는 듯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3박 4일 일정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WRC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기간 보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발리 전도 캠프티 영상에도 선교를 한마디로 했을 때 설레임 우리 목사님 설레임 이제 설레임 담임 목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참 어렵죠. 불신자들에게도 뭐 당신에게 아버지란, 뭐 당신에게 아들이란, 뭐 이런 큰 주제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뭐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랩런트 운동이란, 당신에게 랩런트 대회란, 한번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마디가 문장이 아니라 딱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각자의 답이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대회를 참석하면서 랩런트 운동을 한마디로 해라 그럼 저에게는 바톤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바톤은 말 그대로 이어 달리기를 할 때만 쓰이는 아주 독특한 유일한 물건입니다. 다른 데서는 쓰질 않아요. 계주할 때, 릴레이 계주를 할 때만 쓰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의미를 모든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알고 있죠. 저는 이 바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 이어 달리기를 학교에서 했어요. 운동회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달리고 아버지가 달리고 제가 달리는 거예요. 이제 세 명이서 상품도 많이 걸려있고 친구들도 보고 있고 이제 1등 해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달리기를 좀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느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스타트를 하셨는데 팔은 되게 빠른데 발은 움직이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네 번째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뛰시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가장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다다다다닥 제끼는데요, 야 막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만큼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래서 이제 막 4등, 3등, 1등이 돼가지고 이제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넘어지셨어요. 이 넘어지신 게 아주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를 돌다가 확 넘어지셨으니까 죄송한 편 자빠지신 거죠. 완전히 넘어지신 거예요. 바지가 찢어지고 손이 다 까지고 바톤 날아가고. 이제 그 바톤을 이제 주워가지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주워서 이제 완전 이미 뭐 늦었죠. 저는 그때 이제 꼴찌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날 되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 쪽팔리게 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품이 뭐 장난감인데 막 이랬던 철없던 제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그 순간을 떠올리면 울컥할 때가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바톤 뭐 그까짓 게 뭐길래 찢어지고 피가 나고 창피해도 말도 못하고 그걸 주워서 전달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답은 간단하죠. 아버지가 멈추면 아들이 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이제 아파도 말 못하고 창피하자면 빨리 주워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저는 98년도 제 1회 랩런트 대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300명 중에 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때의 그 막 울면서 찬양하던 그 흑역사가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1세대 랩런트로 자라오면서도 그 바톤의 가치, 이 복음 바톤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우리 정은주 목사님, 유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실까 몰랐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마 이 자리에 렘넌트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렘넌트 있을 거예요. 왜 맨날 138이냐? 138밖에 없나? 왜 138만 얘기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합숙을 제가 95년도 때 받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셨어요. 그냥 뭐 지금 이 자리에 권사님들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배 아파 화장실 가면 그리스도! 이래요, 그냥. 저 오늘 학원 때문에 다락방 못할 것 같아. 그리스도!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조용히 하란 말인 줄 알았고요. 오랜 시간. 저는 나는 흑암이 아니, 저를 꺾으시더라고요. 막 흑암 꺾이라고 하면서. 나는 흑암이 아닌데 나를 자꾸 꺾으실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자꾸 쓰시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아닌데. 아, 없는 말로, 거짓말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냥 고소해버리시지. 싸우시지. 왜 그냥 가만히 계시나? 부끄럽지만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알게 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부터 우리나라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까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심지어 당해도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훌륭한 사람이나 인격 좋은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 재앙을 막을 수 없었고 좋은 교육 제도가 영적 문제를 막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셨구나. 우리에게 복음만 전달하셨구나. 철없던 렘넌트였던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사단은요,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달려가라고. 그래서 빨리 간 사람을 지켜 세우기고 하고 추앙을 하죠. 빨리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톤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고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바톤 없이 1등으로 통과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은 순교자들의 생명의 피가 묻은 바톤이 없이 우리가 앞서간들 성공한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또 앞선 목사님들을 통해 눈물과 기도로 지켜주신 이 복음의 바톤이 어느덧 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손에 그 언약의 바톤이 쥐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껏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도록 사단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요. 근데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구루터기를 삼키려고 불태워버리려고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뿌리 운동, 그루터기 운동하니까 세상도 보란 듯이 그래? 그럼 우리는 그 뿌리를 썩게 하겠다. 렘넌트들에게 이상한 걸 먹여서 썩게 만들겠다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후대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어느 정도 빠졌냐? 빠진 줄도 모를 만큼 빠졌습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상태잖아요. 내가 빠졌네? 모릅니다. 빠진 줄을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렘넌트들 중에도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창세기 6장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좋으면 돼. 창세기 11장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혼전 동거를 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지. 기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아이들도 사람의 말을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그걸 재앙이라고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렘넌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보거든요. 이런 아픈 후대는 자라서 아픈 청년이 되고 아픈 청년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또 아픈 후대를 낳습니다. 그 아픈 후대는 또 아픈 청년이 되고 또 아픈 청년끼리 결혼해 또 아픈 후대를 낳는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흥이 없을 만큼 이제는 익숙한 제가 미국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동안 미국 교회를 봤습니다. 정말 후대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후대 없습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그 영적 강대국의 영적 분위기는 이미 한국에 넘어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4년 전쯤에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피자집으로 바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습니다. 타임스퀘어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주 크고 멋진 교회가 성도가 없고 후대가 없으니까 피자집이 되고 맥주를 팔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 음악 스피커에는 세상 음악이 나오고 목사님들 말씀이 나와야 돼 영상 스크린에는 스포츠와 뮤직비디오들이 나오는 혼자 생각했어요. 100년 전 이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성도들이 생각을 했을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긴 건 교회 모습 그대로 그래야 더 값어치가 있다네요. 그래야 더 인스타그램에 인기가 많대요. 강대상이 있던 자리에 바가 만들어져 있고 성도들이 교제하던 식당에는 피자 먹는 손님들도 가득한.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피자를 주문하고 앉아있고 렘넌트 같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교육자로서. 근데 피자가 나왔는데 피자가 왜 이리 맛있는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바삭바삭한 게.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아픈 사람 많은 걸 우리가 알겠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그런 시대에 예원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손에 이 언약의 바톤이 지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면 되겠습니까? 부산말로 아나 이러고 주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바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복음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71편을 지은 기자에 대해서 주석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구조나 사상이 이 시편은 다윗의 시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대단한 왕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였고 언약궤를 둘 예루살렘 성천 건축을 시작하였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던 왕이었으나 다윗이 놓친 게 한 가지였죠. 딱 한 가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다윗의 장남 압논은 셋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죠. 아들이 아들을 죽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에 대적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죠. 넷째 아도니아도 왕권을 노리다가 동생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이 언약을 놓치고 대단한 왕이었으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 우상들도 성전에 드리고 성전 안에 신당까지 만들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이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일을 알리기까지 주의 능력을 알리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이미 노년이고 늙었지만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 하죠? 시험 보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함께 임마누엘 막 위드 막 계속 병원과 수술 받기 전에 막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막 믿습니다 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이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으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이 중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뭐가 주의 힘이죠?
여기서 말하는 힘, 히브리어로 제로아라고 하는 팔이라는 의미예요. 팔. 팔. 성경에서 팔은 구원할, 건져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힘. 그 팔. 뭘 말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힘이에요. 다른 것은 힘이 될 수 없어요. 많은 후대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능력이 없어요. 문자적 의미만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이토록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지, 왜 오직 얘기하시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는지. 왜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드러난 문제 봅니다.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뭐 요즘은 드러난 문제도 워낙 심각해서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할 만큼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이혼이나 자살은 워낙 많아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라고 안 여길 만큼 많죠. 마포대교에 자살자들이 많으니까 막는다고 몇 년 전에 10억인가를 들여가지고요, 글귀를 적었죠. 난간에다가 엄마가 그리 보고 싶어 한다, 뭐 김치찌개에 술 한잔 하자, 뭐 인생 살만하지 않냐, 그거 만들고 자살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그 자살의 명소, 죽음의 다리, 그게 마포대교 별명입니다. 아니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하자, 아 오늘 기분 나쁘다 자살하자, 아 오늘 힘들다 자살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문제고 드러났을 뿐에 그걸 글귀 하나로 막으려고 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더 자살자가 많아지, 그걸 철거하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펜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펜스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도록, 안쪽으로 떨어지면 차에 받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죽든지 받쳐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사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 누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그랬지 죽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랬냐. 죽기 굉장히 힘들어요. 막 몸도 좋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국가가 해결해 주나요? 영적인 문제를 마포구 공무원들이 영적 상태를 지휘해 주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 워낙 암이 많아가지고 암이 무서운 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암보다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죠. 암은 자기만 죽지만 우울증은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어떤 형태로 전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공황장애가 될지, 정신분열이 될지, 분노조절 장애가 될지 모릅니다. 그 문제로 또 2차, 3차적 피해들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죠. 뭐 우울증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뭐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 안 되는, 멀쩡한 뉴스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찍다 들키기도 하고요. 아니 그 국장까지 될 사람인데, 조금 사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참 많은 걸 희생했을 텐데, 이상하죠. 요새 뭐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유정 씨라고 뭐 아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멀쩡하게 생겨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고, 잡고 나니까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소금과 팥. 귀신 쫓아낸다고 맨날 그거 들고 다니는, 완전히 귀신이 잡힌 사람. 뭐 나열하기에는 요새 뭐 매일매일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어려울 만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중독문제, 정신문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 드러난 문제는 절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결과일 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죠? 쉽게 말해 진짜 문제가 뭐죠?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죄예요. 착하게 살아도 내 맘대로 사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마귀에게 잡혀야 됩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 채로 마귀에게 잡혀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나무도 땅에 뿌리 내려야 돼요. 천년짜리 나무도, 1억짜리 나무도, 아 나는 저런 이상한 싼 싸구려 나무들과 같은 땅에 심길 수 없어, 기분 나빠, 그럼 죽어야 돼요. 말라버려야 됩니다. 독수리든 참새든 똑같이 하늘을 날아 행복합니다. 고래든 붕어든 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인간은 인격, 수준, 학벌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 참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느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두렵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근심하고 화가 나겠죠. 원인은 하나입니다. 물을 떠났다는 것. 스마트폰을 물에 넣으면 고장이 나겠죠. 버튼이 액정이 터치가 안 될 수도 있고 통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은 물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 물건이 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절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나도 예수 알아. 나도 그리스도 알아. 뭐 유난히 예원교회는 자기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세의 오경 외웠습니다. 홍수 사건도 알았고 방주 사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 망했어요. 그리스도만이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대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뭘 위해 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일을 붙잡으면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회복입니다. 예수 생명을 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 사람이니까 우리 집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돈 몇 번 더 부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만 가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걸 후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탄자니아 집회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유 목사님, 정 목사님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든지. 이 비행기는 떨어질 리가 없다. 나 때문에 떨어져, 이 두 분 때문에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잠시 아부다비에 경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같이 내렸죠. 또 이제 우리 캠프팀이 같은 팀이니까 해외 가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목사님 저도 모르게 그냥 유 목사님, 정 목사님 계신데 아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정은주 목사님이 우동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부다비에서 우동을. 지금 중동인데요.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동 없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 처음 왔거든요. 거기. 저도 몰랍니다. 모릅니다.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부터 공항을. 온 공항을 뒤졌습니다. 근데 푸드코트에 뭐 우동은 아닌데 뭐 시푸드 라면 이런 게 하나 있더라. 해산물 라면이 있었어요. 그거 드렸습니다. 그날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냥 있다 그랬어요. 뛰어다녔습니다. 있겠다 생각 믿고 그냥 뛰었습니다.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왜? 전도자들,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부탁하시는 심부름인데 기쁘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기쁘더라고요. 내가 전도자들을 섬길 수 있구나. 하나도 수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살리고 재앙 막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축복 속에 내가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각인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걸림돌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후대 살리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복음을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상하게 있어 그 각인 위에 복음 각인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1, 3, 8 이게 주의 힘이에요. 다윗이 전하고자 했던 주의 힘을 우리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과 행복의 기준이에요.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땅이. 그때그때 그때 은혜 받고 살아가도 좋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습니다. 언제 쉬워지냐? 기준이 바뀌면. 기준만 바뀌면 돼요. 왜 흔들리냐? 기준이 흔들려서 그래요. 뭐가 응답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많은 렘넌트들도 많은 청년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너무 깊은 곳까지 하나님 자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준을 가지고 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즘 청년들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기준이 뒤틀려 있습니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대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취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눈이 풀려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막 안 하던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는데 그거 행복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집에 그 가정에 물어보십시오. 맨날 술 먹는 아버지가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면 집에 들어올 때 그 불안한 그 분위기와 기분을 행복해 사랑해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아니에요. 그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서 또 술 먹고 또 마시지만 깨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약 환자들이요. 마약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마약 환자들의 소원은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마약하다 죽는 거랍니다. 그게 행복인가요? 행복 아닙니다. 그거. 지금 후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 기쁨, 감사 없습니다. 공허, 허무, 불안 그거 없애려고 또 다른 뭐 유행하는 거 또 다른 트렌드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거 행복 아닙니다.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해도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도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보고 응답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렘넌트들이 그런 걸 보고 자꾸 응답이래요. 내가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어른들한테 배웠대요. 부모님한테. 사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복음을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그냥 나오고 성경책 나이든 거 갖고 다니면 와, 믿음 좋다 이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다. 술 담배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렘넌트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요새 믿음이 좋아졌대요. 그건 그냥 담배를 끊은 겁니다. 믿음 좋아진 게 아니고. 불신자도 끊으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좋은 거죠. 좋은 거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준,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응답이지만 응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굉장히. 저희 청년들도 요즘 막 새가족들이 와요. 뭐 전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니까 참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특히 우리 새 생명 초청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전도하죠?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무조건 와라. 아, 저 술 먹는데 와. 먹어도 돼.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진짜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아, 그냥 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아. 어, 그러냐. 어, 그 저 가도 돼요. 그러면 와도 돼. 등록카드부터 써, 일단.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일단 쓰고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제 쓰라요. 그래서 이제 좀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이 좀 들으려고 하는데 너 아직도 담배 피냐? 너 아직도 너 잡혔네 완전히 이거 영적 문제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헷갈린다고. 아니, 분명히 그냥 오라 그러는 거 그냥 왔더니 마치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포스터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 밑에 써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을 빨리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빨리 가죠 천국을. 저는 그냥 굉장히 복음적인 답이다. 그래서 여기도 천국 빨리 갈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천국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옛날에는 여기 뭐 우리 성정원주막 할 때는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뭐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저도 동의했었어요. 아, 흡연실 만들어야 된다. 대신 유리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보이게. 그러면 아마 못 피워도 보면서 위로받을 것 같아. 이 교회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담배를 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 막 은혜 받으신 몇 분 계신데 그거 너무 은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방종하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신 성령은 방종하게 하는 성령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마약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문제라. 마약을 하는 게 문제예요. 마약을 찾는 게 문제죠. 마약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감옥 가는 거 아는데 그걸 하는 게 문제죠. 하는 게. 찾는 거. 하고 안 하고 끊고 못 끊고가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뭐죠? 진짜 뭐가 응답의 기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가 응답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응답.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후대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랩몬들이 많은 대학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지만 그런 걸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진짜 문제, 가짜 문제 구별할 수 있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말, 우리 목사 한 번씩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면 문제지 또 문제인데 뭐 문제는 아니고 뭐 응답인데 응답 아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암 말기 환자가 이 암을 100% 치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 삐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에요. 문제 맞아요. 근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근데 유괴범에게 빠져나와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인간관계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분명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아서 왔는데 홍해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굽 군대 쫓아오고 홍해 바다 있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좋은 배가 한 척이 딱 눈앞에 나 우리는 바로 응답이라고 탈 겁니다. 그거를. 역시 하나님은 타이밍 기가 막히다면서. 만약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에게 수영을 배운다. 응답이라고 할 겁니다. 아, 나 지금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이 딱 생겼다. 응답이다. 물론 응답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떡하죠? 그 1,000만 원 해결됐으면 그 다음엔요? 또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기도하실 거죠? 후대에게 어떤 믿음을 고백하실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으면 또 어려울 텐데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때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에게는 홍해 앞에 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게 응답이었어요. 모두 후대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홍해도 애굽 군대도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이 위드의 응답을 후대에게 기준으로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뭐죠? 행복의 기준은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더 큰 행복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것보다 행복할 수 없,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뒤가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없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요, 정식 기도 시간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문제 갖다 놓고 바라보는 거 문제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묵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되고 안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장애가 있는 누님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어서 1급이고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저는 누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희 추석에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가면 부산에 저희 아버지 이제 아파트 밑에 살고 계신데 보호하시는 분들 같이 있는데요. 가면 제 아버지가 딱 누님 집에 가면 누님 아버지 바라보면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와서 걸어다니다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 얼굴 아빠 얼굴 보고 좋아서 다시 갔다가 또 와서 아빠 얼굴 보고 또 가요. 한 시간 동안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요. 두 시간 동안에 두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요. 아, 아빠가 이번에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밥을 사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나의 아버지니까 행복해요. 그 아버지 딸인 걸수록 행복해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나보다 훨씬 낫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맨날 얻어맞은 것 기억하는데 그거는 기억 못해. 그거 다 그거만. 자녀는 아버지 얼굴 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뭘 해줘서 응답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기도 수업을 열심히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막 녹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완전 성공자여 행복자다 기억할 때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준은 함께요. 행복의 기준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부님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모성의 힘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사진이었어요. 사진과 링크가 첨부된 동영상. 보니까 송골매 아시죠? 매, 독수리 같이 생긴 거. 영어로 팔콘이라고 하잖아요. 그 송골매하고 토끼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매하고 토끼가 싸워요. 매가 이렇게 토끼를 잡으려고 내려오는데 토끼가 앞발로 막 때리려고 그래, 매를.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보통 도망가든지 잡히든지 앞발 들고 토끼가요 매 머리를 막 때리려고 하고요. 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토끼 옆에 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새끼들을 보호하는 독수리가 무서운 그 본능을 뛰어넘는 본능이 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제목 이름이 모성의 힘이었어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뭐 어머니들이 더 대단한 모성애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는. 근데 모성애라도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절대 이 문제 안 대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각인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가 된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다시는 너를 마약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근데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자기 남편이 망했듯 그대로 망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연극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내가 내 아들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내 후대 사랑해도 막을 수 없다. 주의 힘이 전달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내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왜 위드 임마넬 원넷이 누려야 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후대에게 주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후대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대가 또 자신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